안녕하세요, 원더맨입니다. 2024년 1월 21일 일요일 비행 가고 있어요. 지금 경각산, 전주 경각산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주 날씨가 좋아요. 요즘 예보가 하도 비행하기가 힘들어요. 춥고 비 오고 뭐 이래가지고 자 경각산 도착했습니다. 자 오랜만에 핏불이 나왔어요. 오전에는 하늘이 열렸는데 구름이 쫙 꼈습니다. 자 지금은 고무 열매를 먹은 고무다라이 형님이 고무처럼 쭉 늘어지고 자 넘어지면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브레이크로 글라이더 컨트롤을 하고 자 2차 이륙 아주 어이 왜 욕을 해 그래 그냥 조용히 나가지. 예, 고무고무 형님 아주 멋지게 이륙했습니다. 핏불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거꾸로 이륙을 했어요. 자 이분은 이제 보령 팀인데 보령에서 셰프님입니다. 자, 아주 이쁘게 이륙을 아주 잘 하십니다. 보령 팀하고 평택 팀하고 해서 5명씩 이렇게 오늘은 전주 경각산으로 왔습니다. 누굴까요? 네, 영은 형님입니다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. 아, 70대에서 가장 비행 잘 하시는 우리 영은 형님, 이륙합니다. 정밀 착륙 선수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XC 글라이더도 타고 계십니다. 이거는, 보령의, 유소장님. 유소장님은, 아주 비행도 잘 하시고, 이륙도 잘 하시고, 우리 헌영이 형님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요. 이륙도 잘하고 비행도 잘하고 글라이더도 비슷한 거 타고 자 우리 이륙의 달인 헌영이 형님 아까 유소장님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비행 스타일도 비슷하고 아주 잘해요. 자, 이륙했습니다. 자 이거 보령 국가대표 패러글라이딩 대표님 이륙했습니다. 아주 컨트롤 멋지게 잘하고 잘 나갔습니다. 자, 오늘은 구름이 쫙 깔려 있어 가지고 구름이 계속 빨아들였어요. 고도는 구름은 높진 않은데 먼저 이륙하신 분들은 뭐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씩 다들 구름에 담갔다가 뺐다 담갔다 뺐다 하면서 왔다 갔다 비행을 못 내리네. 많이 했습니다. 상당히 예. 네, 저 시내로 나가도 되겠다. 상당히 즐거워 하시더라고요. 야, 이거 저기 이 타스크 입력. 자, 이제 먼저 이륙하신 분들 비행하는 거 보고 지금 전부 다 이제 쫄비행이 안 되니까 다들 잘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니니까. 자, 구름 때문에, 문제는 구름입니다. 아, 구름이 쫙 깔려가지고, 구름 속에 혹시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빨리 착륙을 해야 되니까, 내비게이션 GPS에 이제 착륙장 한 지점을 입력을 해놓고, 구름 속에서도 이제 길을 잃지 않고 그 방향으로, 나와서 바로 착륙할 수 있게끔, 그렇게 입력을 하고 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오늘 저 쪼르는 안 한다 쪼르. 그러지. 쪼르는 위에 날개 조심해요. 지금 나침반 찾고 있어. 자, 오늘은 이렇게 시내로. 뭐 비가 오기 전에 한 시간 정도씩 한 시간 정도에서 뭐 먼저 이렇게 하신 분은 한 시간 정도 좀 넘게 이렇게 다들 비행을 잘 했습니다. 아 이렇게 비행하고 그래도 너무 길지 않게 편집을 해서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나레이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더맨이었습니다. 그리고 자꾸 겁나 이런 거는.
저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착륙이니까 잘 담그면서 다녀. 다시 이제 붙이면 살아날 거 아니야? 그렇지. 여기 붙이면 살아나죠. 몸들이 어디 갔대? 지금 구름 속에 들어가서 저 시내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. 쟤 저기 시장 막 2000m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왜 햇빛 나가지고 열 좋아가지고 서클링해서? 아까지 그런 것 같아. 이거 뚫고 올라가면 햇빛이야. 아 좋아요. 오. 오씨. 잡아줘. 앞으로 가니까 좀 내려오긴 내려오네. 모두가 아까 좀 빠지네. 앞으로 가니까. 아 오늘 뭐 들었다 놨다 하면 되겠네. 뭐 오늘 재밌는 글쎄. 비행 하겠네. 그러게. 이거 멈춰서까지 친히 보여줄 거. 당황하셨어요. 그지 안 보이니까 자기가 들어갔네. 자기가 안 보이네. 오 은규 다시 왔네. 어, 은규 아니야? 네 맞아요. 지용이 형이 안 보여. 아까 저쪽 갔는데. 지용이가 쭉 올라가. 무전에 저 은규 씨에게 일자 놓고 왔다고. 왜 욕을 해 그래? 그냥 조용히 나가지. 이 줄부터 풀려야지. 들자마자 앞으로 두 발짝 올라 뛰어 올라오면서 나가요. 어 열리면 사람 멀리서부터. 저 무엇한 쪽도 조금 한 열렸네. 괜히 또 뻥 들렸다가. 아 나 이따가 나가야 돼. 나 쫄려서 가지. 조금 들리네. 오줌매로 긴장된다. 어우 씨. 아야 이게 천하의 원더맨이 무슨 긴장이 됐다고 그래. 돌고 뛰어 뛰어. 어 이륙을 되게 이쁘게 하네 여자처럼. 아 됐고. 저쪽까지 가 XC 되네. 어 저쪽까지 갔네. 서클링 안 했다. 형님 우리 저기 이거 그냥 찍어도 되었는데? 저기가 있잖아 지금. 저 반대 산에 가 있어. 엘사무실인데 있어. 이거 몇 개 없애야 되겠다 이거. 방향. 아우 왜 까마귀 돌도 다 나와 있네. 내비게이션 중간 거 없애고. 뭐 이렇게 많아. 밑에 도와줘도 밑에 하나 있네. 학산이 어디요? 학산? 네. 학산 앞쪽이네. 아, 일단 삭제. 착륙장 거만. 요 앞에 산 딱 뒤에. 됐어. 일단 조금만 아, 간단하게.
그래, 천천히 준비해보자. 아, 이거 부닥치는 거 아니오, 여러 대? 그러니까. 아이고, 우리 호루라기 불려서 비행해야 돼. 아이고. 이거 불안한데, 이거? 어휴, 갑자기. 그래도 잘 돌아다니네. 보이나 보네. 아유, 말벗으로 나가야 되겠네. 날개에 흙을 한번 붙여야 그 다음부터 비행이 잘 될 테니까. 날개에 흙을 한번 붙여줘야 포기하고 비행을 막 해지. 인생이 안 보니까 막 뭐라 그래 좀 내쫓으래. 소리 지르면서 비행해 그럼. 나이스, 나이스. 와우. 야후. 아 이거 좋습니다. 나가요, 제가 펴줄게. 형, 겨울 가, 나가요. 고무 달아이. 아이, 그 시계 저기 해다. 지금 뭐 만지고 있어. 오씨 무서워라 좀. 오씨 다들 저렇게 나가는 거야? 야, 구름 조금 올라갔어. 올라갔어요? 응, 조금 올라갔어. 조금 더 올라갔어. 에, 재밌게 비행하네 다들. 무슨 연기가 안 좋나 이렇게. 누가 또 바오베이슨 갖고 막.
아유, 나도 저 나가볼까? 살짝 좀 전에 오승대로 올라갔어요.
아, 재밌다. 재밌다. 어, 비 와, 시면 저기 구름 밑에 가는데 우두두두 비가 떨어져. 어, 화났어, 저기 덥네 이거. 야,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저기 한 거 아니냐. 지금 안 된다. 세팅을 잘 해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. 어, 잘 뺏었네 이거. 그게 이거하고 세팅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. 아... 자세가. 어우, 씨발, 여기 좀 앉는 데 없나? 어, 여기 훨씬 낫네. 어우. 아, 나 비 맞았다니까, 나. 비 맞고, 씨, 어우. 여 앞이 보여야 비행을 하지? 계속 올라가니까. 여 훨씬 낫다. 뭔가 물 맡아니까 걸릴 거 아니야? 와. 뭔가 물 맡아니까. 이리로. 야, 정글장육 선수답게 딱 여기 내리네. 아이고, 아이고. 내리고 나니까. 아, 결제 잘 돼야지 또 주로 옮겨. 내가 저기 그 두 개 하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자세가 안 나오다가 딱 마지막에 딱 잡은 거야 그게.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이거를 지니레이스 4를 샀잖아. 이거를 보고 지니레이스하고 느낌이 비슷하게 맞춘 거야 저걸. 그냥 이거 하나 했어요 다. 뭐 잡고 하고 이거 다. 여기 어디를 잡았을 거냐? 응? 여기? 이런데? 저 거기 다 잡고 뭐 줄로 이런 거 여기야. 하나 거기. 여기, 여기하고 여기. 여기. 여기 허벅지 스펀지 되고 그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? 정말 물 많다니까 그거 그랬네도 그 위에서 그랬고. 차가 저기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. 안 좋아가지고. 어, 딱 이렇게 했는데 선글라스에 빗방울이 묻은 거야. 지워놨다. 저 때는 구름져가지고 진짜 안 왔거든요. 안 떨어져. 저기 구름 밑에서 비가 막 떨어지더라고. 어우, 추워라. 어, 재밌다. 이런 저기 꾸리꾸리한 날씨에 어떻게 구름까지 우리가 올라 들어가 봐. 응? 아, 경각산이나 오니까 구름에 헤딩하고 그러지. 보령도 가끔 구름에 헤딩하더라. 이륙장 밑에 구름이 있었거든. 아, 뭐야.